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서울에 삽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저는 일기를 씁니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です. 私は韓国人です. 私はソウルに住んでいます. ふるさとは釜山です. 私は日記を書きます. 私は日本語の勉強をします. 유리의 일기. 오늘의 제목은 산도이치노 모노가타리. 꽃 이름을 알고 싶으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8월 7일 일기입니다. 1번. 샌드위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핫 샌드위치와 콜드 샌드위치가 있다. 산도이치와 니 슈루이가 아리 호또 산도이치 또 콜드 산도이치가 아르. 2번 한국의 샌드위치는 차갑게 먹는 샌드위치이다. 한국의 산도위치와 쯔메타이 산도위치 대하루. 3번 한국은 뜨거운 샌드위치는 토스트라고 부른다. 한국과 아츠이 산도위치와 토스트 또 여부. 4번 샌드위치는 빵 사이에 다른 재료를 넣는다. 샌드위치와 빵의 아이다니 호카노 자이료오 이래루. 5번 빵 위에 재료가 올려져 있는 오픈 샌드위치도 있다. 빵노 위에 니 자이료가 아게라레테이루 오픈 산도이치 모 아루. 6번 동그란 빵 안에 재료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도 있다. 마루이 빵의 나카니 자이료가 하이테이루 산도위치 모 아루. 7번 우리는 그것을 햄버거라고 부른다. 私たちは それを ハンバーガーと呼ぶ. 8번 핫도그도 샌드위치이다. 호또
도구 뭐 산도이치 である 9번 길다란 빵을 사용하기도 한다. 호소나가이 빵을 쓰카우 코토모 아루. 10번 나는 그것이 핫도그 아니면 햄버거라고 생각을 했다. 와타시와 소레가 핫도그 데아룩까? 소레토모 햄버거 데아룩까? 또 考えた. 11번 그 메뉴들도 샌드위치이다. そのメニューもサンドイッチである. 네, 한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샌드위치와 네 種類가 아리 호또 샌드위치 또 콜드 샌드위치가 아루. 한국의 샌드위치와 뜨메타이 샌드위치 데아루. 한국과 아츠이 샌드위치와 토스트 또 요부. 샌드위치와 팡노 아이다니 호카노 자이료오 이레루. 팡노 위에니 자이료가 아게라레테이루 오픈 샌드위치모 아루. 마루이 팡노 나카니 자이료가 하이테이루 산도이치모 아루. 와타시타치와 소레오 함바가 또 요부. 호토도그모 산도이치 데아루. 호소나가이 팡오 쓰카오 코토모 아루. 와타시와 소레가 호토도그 데아루까 소레토모 함바가 데아루까 또 칸가했다. 소노 메뉴모 산도이치 데아루. 네, 두 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본어 문법 해보겠습니다. 일본어 문법 오늘도 동사 권유형입니다. 복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루, 내루, 자다. 내요, 내요, 자야지. 자자. 가게루, 가게루, 걸다. 가게요, 가게요, 걸어야지. 걸자. 오보에루, 오보에루, 외우다. 오보에요, 오보에요, 외워야지. 외우자. 쿠루, 쿠루, 오다. 고요, 고요, 와야지. 수루, 수루, 하다. 시요, 시요, 해야지. 네, 이것으로 일본어 일기와 일본어 문법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꽃 이름은 능소화 노젠카즈라입니다.